안녕하세요. MKL 시드입니다. 오늘은 호주 비자 신청하실 때 잘못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비자, 학생비자 등 호주비자는 이미어컨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간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다가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문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종 성별을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고 비자가 승인되더라도 호주 입국심사를 하실 때 잘못된 정보 기입이 문제가 되어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으니 잘못 기입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정 요청의 경우 이메일을 보내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처리가 늦거나 복잡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메일 어카운트에서 직접 수정 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민성에서 공고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우선 비자를 신청하셨던 이메일 어카운트에 사용하셨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같은 일반 정보 내용이 나오면 컨티뉴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그럼 본인이 접수하셨던 케이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진행 중인 비자의 경우 이 부분이 리시브드로 되어 있고 추가 요청을 받으신 분은 이니셜 어세스먼트 혹은 퍼더 어세스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들인 경우 이메일 어카운트에서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인컴플리트로 되어 있으면 저장만 해놓고 접수된 케이스가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이고 파이널라이즈로 된 경우 이미 비자 접수가 마무리되어서 이메일 어카운트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1023이라는 폼을 따로 작성하신 뒤에 이민성에서 직접 보내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했던 케이스의 뷰 디테일스를 눌러서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기본 페이지가 나오고 좌측 메뉴에 업데이트 디테일스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Notification of Incorrect Answers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이 나오고 Add Details 부분에 Add를 클릭합니다. 잘못 작성한 정보를 기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임에는 신청인의 영문 성함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빈칸은 크게 3개인데 첫 번째 칸에는 잘못 기입한 정보를 적어줍니다. 복잡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홈을 클릭하신 뒤에 뷰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작성하셨던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잘못 작성한 질문이 있는 검색 바로 된 부분의 제목을 복사하시고 하위 정보 내용을 복사하신 다음에 기입하신 잘못된 작성의 답변까지 복사하신 뒤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에는 맞는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시고 잘못 작성한 답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칸에는 잘못 작성하신 이유를 적는 칸인데 단순 실수로 잘못 적으셨다면 미스테이크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우측 하단에 컨펌을 눌러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잘못 기입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Submit Form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Success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수정 폼 제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폼을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수정이 되지는 않고 케이스 오피서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정 폼 제출 후 업데이트 디테일을 보시면 방금 제출했던 수정 요청에 대한 폼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태치 다큐멘트 클릭하시면 폼 1023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은 수정 처리가 되기 전이라도 신체 검사의 경우 HEP ID라는 고유번호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신체 검사를 받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 수정 요청이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이민성에서 따로 연락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추후 비자 승인이 되면 수정 요청한 내용이 잘 처리가 됐는지 비자 승인 레터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레터에 없는 내용, 예를 들어 여권 발급일이나 만료일 같은 경우 수정 요청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든데요. 이미 수정 요청한 증거 서류가 있으니 혹시나 호주 입국하실 때 해당 잘못된 정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정 요청했었던 부분을 증거 서류를 보여주시면 호주 입국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못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못 작성하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하셔서 수정 요청을 하신다면 비자 승인이나 호주 입국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엔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